보통 저런 찌개집을 하실 때 저거를 먼저 아침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지런해야 돼요.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. 그냥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영업 그냥 딱 열고 문 열자마자 손님 받아가지고 무슨 전날 육수 뭐 대충 꺼내고 이거 준비해놨던 거 대충 꺼내고 이러면 그게 성공할 확률이 극히 적어요. 극히. 대수 성공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극히 적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픈하기 2시간 전, 2시간 반, 3시간 전에는 나오셔서 이런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. 특히 이런 동태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저희 보조애들 안 시켜요. 제가 직접 타요. 고무장갑 끼고. 왜 그러겠어요? 물론 이제 다 사장님들이고 다 하시겠지만 밑에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. 직원들이 아무리 사장처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깨끗이 닦는 사람이 없어요. 그냥 대충 문지르고 알지. 대충 문지르면 안 돼요. 자, 보시면 제가 이게 그냥 해동해 놓은 거예요. 해동만 해 놓은 거. 비닐 같은 게 까맣게 많죠. 그리고 얼굴도 좀 지저분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손질해 놓은 거. 틀리죠?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.